이번 시간엔 비음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음, 우리 배웠습니다. 비음에 뭐뭐가 있죠? 니은, 미음, 이음. 근데 화라매, 화자 될 화자야. 그러면 뭔진 모르겠는데 무언가가 비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비음이 되는 경우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결과물이란 얘기겠지. 자, 그럼 언제 비음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비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 개통이 뒤에 니은, 미음을 만나서 자, 기역, 디귿, 비읍, 개통이라고 했지만 지난 시간에 음운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웠지. 그럼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기역이 됐든 나중에 배울 탈락이니 뭐니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모든 것들이 뒤에 니은, 미음을 만나면 기역은 이응이 되고 디귿은 니은이 되고 비읍은 미음이 되는 이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이걸 다 싸잡아 합쳐서 자음 동화라는 이름으로 배웠어요. 왜? 왜 자음 동화야? 비음이랑 비음이 아닌 애가 만났는데 아니 얘가 비음이 되면서 둘이 비슷한 종류가 됐네? 같은 종류가 됐네? 그러니까 자음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일단 쌍기역이니까 뭐부터 적용해줘야 돼? 기역으로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해줍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다. 한 번. 그런데 기역이랑 니은이 만났네? 그럼 기역을 어떻게 바꾸라고? 이응으로 바꾸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깡, 는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음운의 변동이 두 번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빚을 갚다 해봅시다. 갚는. 비읍은 누구 발음 계통이겠니? 비읍 발음 계통이겠지? 한국인이라면 알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줘? 일단 비읍으로 바꿔줍니다. 갚는. 끝소리 규칙 적용했죠? 그 다음 비읍과 니은이 만났네? 뭘로 바꿔주라고? 갚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갚는이라고 발음해 주시더라. 자, 이게 비음화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기본이 아닌 다른 비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미음과 이응이 뒤에 리을을 만나면 이 리을이 또 니은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쌤, 여기 니은 어디 갔어? 여기 니은 어디 가셨어? 그거 나중에 유음화 때 가르쳐 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바뀐답니다. 바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종로. 종로 3가에 있는 닭. 닭 한 마리 집에 가서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한번 봅시다. 종로. 자, 이 이응이 리을을 만났다. 어쩌라고? 이응이 리을 만났네. 어쩌라고? 종로. 간단하지? 그런데 방금 배운 거랑 지금 배운 거랑 다 합치면 완전체가 돼요. 어떤 완전체가 되느냐?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을 만나주시면 이 녀석들도 이음, 니은, 미음이 되고 이 녀석도 니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비음이 아닌 애들끼리 만나서 서로가 비음이 됐네, 서로가 같아졌네. 그래서 얘를 상호 동화 라고 부릅니다. 뭐 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두 개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자연의 섭리, 또 하나는 여러분 백로 아시죠? 새 백로 봅시다. 자, 이 단어도 이 단어도 일단 끝소리 규칙에 어긋나는 건 없어요. 얜 기역이고 얜 비읍이니까. 그러니까 끝소리 규칙은 안 일어나는 상태로 봅시다. 자, 섭리 어떻게 돼야 돼? 비읍이 리을 만났네. 비읍은 미음 되고 리을은 니은 돼서 섬, 니가 됩니다. 그 다음 백로, 기역이 리을 만났네. 어떻게 되라고? 이응되고 리을은 니은돼서 백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음화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겠지만 이것만 외워도 얼추 대부분은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음하는 여기까지입니다.